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COVID-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정상화되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회와 갈렙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옵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자 재생산의 열정을 갖고 4.13 그리고 2.13 훈련에 참여하며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 재생산의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많은 난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섬김으로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IT의 지진으로 많은 사장사가 생기고 큰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게 있으니 너희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돕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오니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34장 8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잠깐만 그대로 계시고 너무 우리 그동안 농인들이 조그만 창구에서 보다가 전체 수호팀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콜 봤습니까? 네. 네. 준비가 된다요, 앵콜이? 아, 예. 오늘은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또 이렇게 막 하면은 귀한 걸 모르니까 다음에 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수호팀에 대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어의 장벽으로 복음을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농인들을 위해 우리 수호팀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습하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몸으로, 또 손으로 귀한 찬양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수호팀 한 명 한 명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때로 이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누군가가 이 수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여정들의 헌신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가 감사하게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LA에서 이용백 장로님 가족이 두째 아들 결혼식 관계로 많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어디 계신지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예,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어제까지 굉장히 더웠는데 LA에서 조금 시원한 날씨를 가져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독일의 이 젊은 목회자, 신학자 가운데 디트릭 반하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컨페션 철치라고 하는 고백교회를 독일에 하다가 이제 미국에 잠시 유니언 신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그 즈음에 독일에 있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퍼가 내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히틀러가 있는 나치에게 돌아가면 당신은 죽는다. 내가 여기 편안히 있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할 수 없다 하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2차 대전이 종결이 되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이 우리가 오늘 가장 처음에 부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순교자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약혼자에게 보낸 그 편지가 찬양의 가사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한 주선한 능력으로 아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뜨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분이 감옥에서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가 찬양의 가사가 돼서 수십 년 후에 우리가 부를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폼,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연합되고 엮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인생으로 쓰는 이 시가 언젠가 1년, 5년, 10년 후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맛보고 바나퍼처럼 우리가 실제적인 순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의 시간의 헌신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세계에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장 기회를 주지 않는 나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미국이 20년 전쟁하기 전까지 탈레반들은 여자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여자는 온몸을 가리고 누군가 아들이나 남형제나 남편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밖에 다니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과 아이들의 길을 막고 미래를 막는 사람들인데 우리 현지에 있는 아프간 교회의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영어로 어떤 학생은 아프간 말로 본인들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In Afghanistan, men do most of the talking. So we found a school, we set up a camera, and we talked to kids. Does she know her name and age in English? Boys and girls, about their hopes and dreams. Hi, my name is Hadia. I'm 15 years old. I want to become a president. About friends and what they do when they're hanging out. Go to football and Facebook. Hello, I'm Alisher. I'm 15 years old. And about the war that's been going on their entire lives. Hello, my name is Ibrahim. I'm 14 years old. I am in 7th class. I like the Call of Duty 1, Call of Duty 3, and Call of Duty 5 and 7. Salam, mama. Hello, my name is Mustafa Siddiqui. Hello, my name is Muhammad Akmal Jalali. My name is Lily. Hi, my name is Maya. I am 15 years old and I am a student in 10th class. These girls might someday be the women who lead Afghanistan. That is, if Afghanistan will have them.우리 아프간 자녀들이 너무나 천진하고 이쁘죠? 우리 자녀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의 부모에게는 눈동자처럼 귀한 자녀들인데 이제 탈리반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탈리반에 의해서 데모하는 여성들이 총대로 얻어맞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어제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환상으로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아무개야. 아프간에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거 아니다. 이거 내가 헛개비 봤다. 근데 계속 그 꿈이 3일, 4일, 5일, 7일 동안 계속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상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겠습니다. 일단은 손을 들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간 기회를 줄 텐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키리라. 요나는 싫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껍질을 벗기고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거기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 가라고 그랬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당장은 순풍이 나고 마음이 편하니까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지만 전문적인 선원도 막지 못하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실었던 모든 기물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요나가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다. 그들이 마지못해 요나를 던지는 순간 바닷물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다시 쓰러 가던 그를 다시 니느웨에 내뱉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이 망할 것이다. 그가 사흘 동안 다니며 설교할 때 1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왕부터 가축까지 먼지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듣고 늘 접하지만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못 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딱딱딱딱 다 맞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내 가족이 아픕니다. 실패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죠. 우리가 가야죠. 아프가니스탄 더 험한 데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기보다는 아프간 난민을 400명을 달라스에 보내주겠다. 내가 시간을 만들고 좀 짬을 만들어서 여기 온 아프간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의 복음을 듣게 하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면 손 들어.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거는 할 수 있죠. 지금 조만간 400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달라스에 오게 됩니다. 지금 이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도네이션한 물건을 박스에 집어넣고 소리가고 박스에 집어넣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딜리버리하고 그 가운데 운전면허증이나 어떤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물론 통역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안정하게 하는데 아마 이제 그 방침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몸으로 말로 삶으로 향기를 바라면 그 사람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합니다. 이번 12시에 돌아오는 수요일 12시에 우리가 이 그 사인업을 해야 됩니다. 요 전에 나오죠. 사인업을 해서 등록을 하면 그분들이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섬기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우리가 마음껏 꿈을 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아프간 난민들과 헤이티 지진 만난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음 주일에 특별 헌금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돈만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난민을 돕고 지진 만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거고 너의 미래를 심는 것이다. 어제 제 손주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해서 제가 손자 손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뉴스원교회는 특별한 헌금을 하는데 너도 조금 덩이 있는 돈이 있으면 기여를 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미래를 위해 심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일 요시야 이스라엘의 16대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떠한 삶을 어떤 목적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역사가들이 그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기 쉽게 구약에 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지만 유다에 19명이 있는데 19명 가운데 몇 명의 선한 왕, 악한 왕, 극히 악한 왕으로 구별을 해서 역사가 이 왕들의 과거를 우리에게 창문을 보듯이 보여주는데 여기 스크린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여기 악악선선 악극악선선 쭉 나오고 여기 히스기야 왕 다음의 왕이 므낫세의 왕입니다. 므낫세 왕 55년을 밑에부터 보죠. 요시야 예 그냥 다 주시죠. 므낫세가 55년 통치했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몰락신에게 번제물로 드린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몬은 2년간 통치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할아버지도 악인 아버지도 악인 뭐 나도 할아버지 피와 아버지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그는 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다른 역사를 쓰자 됐습니다. 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다른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에 존경받는 왕이 되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어머니 여디다의 영향을 받았다. 여디다는 The Darling of Jehovah, 여호와가 좋아하는 자,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정도를 걷고 그 정도를 아들에게 보여준 아주 선한 어머니였습니다. 여기 어머님들은 가정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대통령보다 어려운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존담 영품권 기도하고 있죠. 존경, 담대함, 영향력, 풍성함, 건강, 이 다섯 가지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 매일 하는 분도 있지만 간간히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고 요시아처럼 환경이 악하고 주변이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는 성전에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은 단순히 내용을 전할 뿐만 아니고 가르침 안에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법궤는 금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금속과 비교할 때 8배가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를 매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수고가 따릅니다. 땀이 따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놓고 싶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법궤를 더 이상 매지 마라, 법궤를 매지 마라, 이제는 법궤를 성전에 두고 너희들은 법궤를 매지 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네가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면 그만해라, 안 해도 좋다, 이럴 때가 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조금 애쓸 때, 그때 더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요시아에게 가르침과 관심과 참여로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바운드리 오버카모,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연령과 부서를 뛰어넘어서 다른 부서에, 다른 연령에 아래로 위로 옆으로 가서 관심과 참여를 가질 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요시아처럼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시아는, 한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내 부모를 선택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 캘리포니아에서 저랑 나이가 동갑이기 때문에 좀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구손입니다. 구손. 왜 구손이냐면 손가락 하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나쁜 조직에 들어가려면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데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그 이후로 그 형제의 별명이 구손으로 불려져 있습니다. 저랑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괴팍하고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교회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늘 반항, 충돌, 싸움을 해요. 그 사람하고 어디를 가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누구랑 그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을 또 이렇게 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기를 왜 암흑의 형제는 그렇게 사고를 치고 사람들하고 싸움을 잘하느냐? 그 말하기를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폭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지켜만 보다가 점점 커서 티네이저가 되는데 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막 그냥 화가 나서 아버지를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망치로 이 아들을 막 때렸답니다. 죽으라는 거죠. 그 이후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resentment, 아버지에 대한 hatred,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누구든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적이다. 늘 싸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다면 나는 지금 부모님 싫다. 그런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선택은 못하지만 내가 누구를 닮을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선택 못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닮겠다,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영향, 레위 사람의 영향, 그리고 요시아가 롤 모델로 선택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요시아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선한 왕이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년이 됐으니까 8살 때 왕이 되고 8년 지났으니까 16살이 됐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우리 다윗은 요시아 왕보다 401년 저 위에 살았던 왕이에요. 당시 왕들은 왕조실록이라고 11기가 있습니다. 왕들이 어떻게 정치했는가, 그 정치를 쓰는 이 왕조, 이쪽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백악관의 대통령들도 책을 많이 보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대통령이 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테디 루즈벨, 그 다음에 바락 오바마, 이런 대통령들은 책을 많이 읽은 대통령이고,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아무개 대통령은 책은 전혀 읽지 않고 전화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정치를 못해서 역사가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줄 것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 왕들은, 이전 왕들은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배워야 되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열왕기를 읽다가, 왕조 실록을 읽다가, 아, 다윗 왕, 내가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돼야 되겠다. 401년 저 위에 살았던 다윗을 그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는 역사의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배울 게 많은데, 오늘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21세기 달라스 LA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요시아가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요시아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이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God of Josiah, 다윗의 하나님이 요시아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각자 아무개의 하나님, 롤 마들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저는 두 가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교훈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성숙했다. 우리는 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내 삶 속에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COVID-19, 델타 베리언, 뮤가 지나가기를 우리는 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신앙이 점점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전과 달리 COVID-19 전에 vibrant하고 아주 역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신앙의 열기와 패션이 식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크라운 킹,
왕관을 쓴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동굴로, 블레셋 사람 적진으로 가서 미친 척하고, 이 광야의 강도라는 오해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가 조명하는 다윗입니다. 저는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가르친 C.S. 루이스, 평신도지만 아주 탁월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글과 그가 남긴 이 코트를 아주 좋아하는데, The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안에 보면 사자가 나오죠. 이 애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오고 캐스피언이라고 하는 우리 나이 어린 공주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본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루시가 오랜만에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루시가 말합니다. 애슬란, 내가 당신을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당신을 보니까 이전보다 You're a big lion. 라이언은 유다지파의 사자 아닙니까? 전보다 더 크게 보인다. 그랬더니 애슬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너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크게 보인다.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에요. 너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사명이 크게 보인다.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미숙하면 예수님이 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이 나에게 별로 큰 게 아니지만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You are big, Aslan. 예수님,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authority, 말씀과 명령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숙한 위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 합한 자.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을 앞에 띄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숨기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숨겨놓고 꼭꼭 숨어라, 찾아봐라, 숨바꼭질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아프가니스탄, 헤이티, 탈리반, 북한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COVID-19이라고 하는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런 기간 동안에 신앙의 탯줄을 늦춰놓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적인 재생산 훈련에 동참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듯이 우리가 재생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몇 달 전에 장호영 집사님 간증하실 때
4.13 훈련을 인도, 미전도 종족, 인도 사람들 영어를 하니까 인도에 있는 두 형제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선교를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줌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좀 교통하고 재생산을 하면 좋겠다,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교육자들이 우리가 그동안 다녀왔던 일곱 나라에 있는 우리 현지인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뉴스원교에서 최근에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거를 소개해도 되겠느냐? 아 좋다. 그 소개를 했더니 뭐 벵글라데시, 인도, 부탄, 그다음에 바스와나, 또 남아공, 또 이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13 훈련을 하기 전에 한번 전체 나라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보자. 그래서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시차 조절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여기 아침이면 저녁이고 저녁이면 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서 만나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Zoom 미팅을 했어요. 7나라에서 9개 그룹, 어떤 나라는 2개, 3개 그룹도 있으니까 파키스탄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Zoom 미팅을 하는데 그 Zoom 미팅 막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God is so good 노래를 불렀어요. 각자 말로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인도 사람은 인도말로, 벵갈리는 벵갈리로, 우리 아프리카 사람은 본인들의 방언으로 God is so good 노래를 부르는데 인터넷 속도상 서로 이렇게 튠이 잘 맞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각자의 언어로 God is so good을 부를 때 너무 마음이 감격해서 울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오기를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기 원한다. 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가 했던 Zoom 모임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팅스! We welcome you all in the love of our Lord. We want to say thank you for being part of our first international Zoom meeting. Now, why don't we take this time to get to know our participants? Yes, this is Pastor James Yukuroi from Bangladesh. 3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We should have 31 participants today. Yes, I'm with me, Brother Richard, Brother Daniel, and Sister Miriam. Javed Masih, and with me, Munir Masih and Asif Masih. My name is Pastor Clement. I also have my youth pastor, Pastor David, here, and also our children's director, Pam, here also. Hello, guys. My name is Jack. I'm from Botswana. Yes, so I'm Pastor Zoti Lama. And Orisa Lama is my daughter. And Timothy Guru, his wife, Prista Rai. Sister, and last one, Sister Gina Rai. And we also have another group from India and from our country. We are all in America, but we're representing South Korea. It is our honor and joy to meet each one of you. You are representing, I believe, 7 countries and 9 groups. I believe God would anoint this meeting to exalt His Son and spread the good news. What is our mission as a disciple? What role do we play in God's great plan? The question is this: will you be part of God's mission, the mission of reproducing disciples? My name is Dharmendra. I'm from India. Sorry, brother. Our these pastors, some of you, we are going to serve the homeless people. God is so good. Hallelujah.
Thank you so much. So let's take a picture. So here we go. Is everybody ready? So here we go. 1, 2, 3. Yeah,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일부 예배도 박수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박수하셨고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가담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못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요시아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에 관한 열왕기를 쓰셨고 요시아에 관해서 열왕기를 역대기를 쓰셨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야기를 읽고 바나포의 편지처럼 다윗의 역대기처럼 요시아의 역대기처럼 격려를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더 나아가오는 이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라기 3장을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함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기도를, 재생산을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분처럼 돼야지.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주초에 LA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월 달에 교육부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 하기 한 달 반, 두 달 전에 그 세미나 개최하는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어떻게 세미나를 마지막 이렇게 디테일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 제가 젊은 시절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30년 전에 그 목사님은 간간히 만났지만 그 사모님은 30년 만에 이번에 만난 거예요.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분인가 그분인가 그래서 혹시 아무개 목사님 사모님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만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실까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서 제가 사모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네요. 똑같아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말을 안 하더라.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세월 유수처럼 세월을 막을 장사가 없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모르지만 30년 만에 만나 그분의 눈에는 제가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사람은 29살 되면 그 다음부터 노후가 시작이 됩니다. 보톡스를 맞아도 노후, 좋은 비타민을 잡수셔도 노후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막지 못하고 죽음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요?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한가를 찾아서 거기에 뛰어들고 거기에 올인하면 우리의 삶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세 가지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요한 1서 2장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재생산에 동참할 것인가? 보신 대로 9개 76명 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더 많아지고 저분들 영어를 다 잘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발음을 잘 듣지 않으면 이 억양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재생산해서 벵글라데시에서 남아공에서 바스와나에서 인도에서 부탄에서 우리 중국인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 이후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여기 참여하겠다. 그 멀린 분들이 참여한다면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닮아야지. 다윗을 닮아야지. 다윗이 흠모했던 하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역사를 읽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읽을까요? 저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헌신한 분이다. 수고한 분이다. 충성한 분이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쓴 분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나바가 생명을 걸고 독일로 돌아와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찬양의 가사가 되었듯이 우리 인생은 시로 하나님의 노래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분부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과 제자를 재생산하는 이 영광에 동참하겠습니다. Count on me, God.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시야는 가문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는 예수님을 닮은 다윗을 닮기로 목표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 가정이 어떻든 내 자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하고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해서 우리 바나파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혼권과 재생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10시간, 12시간 일하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은혜를 만대나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연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기름부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영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분만 쉬고.